오늘의 검색 키워드는 안양입니다. 안양. 네. 안양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만 모아봤습니다. 2017년도 3차 나들이 깎기 희망회생 지원 점포 신청 공고. 네. 올해 9월부터 당연히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약 50개의 나들가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에서도 1922개의 나들가게를 타고 있고요. 네. 선정을 합니다. 네. 요거는 사실 그냥 나들가게로 신청을 받는 거고요. 다음 과제가 더 관심 있으실 거예요. 다음 과제는. 우리 연합회는 돈 주는 것만 관심 있잖아요. 2017년도 안양시 수상공인 맞죠? 연합회님? 안양시 소재 수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공고합니다. 네.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 끝났네. 이런. 끝났네. 제가 안양만 생각하던 게 접수 기간을 못 봤네요.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수상공인들의 간판이나 진열대 같은 네 것들을 하는데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네, 여러분이 내년도 또 이런 게또 있겠죠, 그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신청을 할 지금 여러분은 장사 잘 되잖아요, 그죠? 신청 안 해도 되죠. 어쨌든 사업별로 300만 원까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다음 거는요, 네. 또 안양시래요, 안양시. 안양시 2017년도 스타트업 성장 사다리 지원 사업 공고합니다. 이거는 2017년 4월 12일까지 이것도 끝났네. 안양시만 보다 그 날짜를 못 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합회님, 이거 봐봐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지금은 없네요, 지금은. 근데 이런 걸 외부에,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요. 공무원들은요, 다람쥐 세바퀴 돌듯이 똑같이 하거든요. 내년에 또 나온다는, 내년에. 내년 3월이면 또 나오겠죠, 그죠? 내년 3월이면 또 이렇게 전문가 멘토링 및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는 과제가 또 공고될 겁니다, 네. 내년 초에 다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그렇고, 아까 것도 그렇고. 다시 한번 보세요. 내년 초에 경영 환경 개선 사업, 네. 간판은 내년에 하시고요. 내년 초에, 내년 9월 4일날 신청하는 건 9월 초에 간판을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죠? 도배나 도색, 바닥 공사 다 하실 수 있고, 예, 장비 구입이나 설비를 교체할 수 있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내년 3월에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떡볶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게 4차잖아요, 4차. 4차, 5차가 있을지 모르겠네. 한번 연락해 보세요, 여기다가. 그, 안양시 수상공인진흥공단 연락해 가지고, 이거 또 있나 물어보세요, 네.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 1년은 기다리면 되죠, 그죠? 하여튼, 연합회님 죄송합니다. 제가, 연합회님을 위한 정보를 준비한다고, 어젯밤에 좀 늦게까지 작업하다 보니까, 제가 날짜를 미처 못 봤어요. 죄송해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오늘 준비한 자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9시 42분이군요. 네. 혹시 오늘 방송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일찍 끝나요. 오늘 딱이 시간 딱 40, 원래 30분에 40분 하는 거예요. 연합회님 늦게 들어오시잖아, 늦게.
칼같이 맞춰 들어오셨잖아요. 전 딱 정해진 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네. 완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끝나네요. 네. 연합편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3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 또 감사합니다. 별풍선 엄청 많이 사시나 보다. 하나 또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이 사셔서 왜 이렇게 저한테 자꾸 쏘시는 거예요? 별풍선 10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연합편님 감사합니다. 혹시 연합회님 다음주에 소개했으면 하는 코너 있으세요? 이제 별풍선도 사주신데 다음주에는 제가 연합회님이 원하시는 코너를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님 필요하신 코너 말씀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을 모으고 있으니까 다음주에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 특별 게스트. 특별 게스트 다음주는 추석 연휴잖아요. 그죠? 연휴 끝나고 화요일날 저희 시험 보는 날, 필기시험 보는 날인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컨설팅 썰 최근에 과제 도전한 것 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제품 공정 과제 접수해놓고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고요. 늘 하던 연구소 설립 작업이나 벤처학인 이노비즈 같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제 멘티기업보다도 저를 스폰서로 삼으신 제 파트너 전문위원들의 업체들 상담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서 제 기업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아, 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컨설팅 썰은 아니고요. 저 아직 저희 교육을 신청하시고 방문 안 해. 네, 전문위원들 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주에 31기 교육이 끝나고요. 10월 11일부터 32기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요. 10월 11일부터 시작한 32기 교육에 어떤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예. 문나무개님이 신청하셨는데 그분은 충북 음성에 있는 중국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10월부터 출근하신대요. 네.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출근하시게 됐는데 거기 부사장으로 출근하시는데 그분의 맡은 일이 뭐냐면 그 회사의 정부 자금을 끌고 오는 일. 그 회사를 그 R&D 그 회사의 R&D 과제를 도와주는 역할로 하면서 부사장으로 취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R&D 과제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로서 부사장 취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출근을 곧 하시게 됐는데 생각보다 전문가가 아니셨나 봐요. 그래서 그 부랴부랴 저희 협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저희 일단 교육을 신청하셨고 교육을 받으시면서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계약을 맺어가지고 컨설팅을 그 회사를 1년간 코칭을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대표님은 중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외국 기업이죠. 외국 기업. 외자 법인이죠. 네. 하여튼 그 회사에 굉장히 재미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상담한 업체도 되게 재밌는 회사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닭에다가 살충제 잘못 써가지고 살충제 계산 때문에 많이 좀 피곤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양계장을 소독하는 시스템을 만든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가 오늘 BJ 돌티님과 상담을 했어요. BJ 돌티님과 상담을 해가지고 BJ 돌티님과 협약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부터는 컨설팅을 시작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미난 회사들이 많이 방문.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와, 이제 그만하면 끝나라는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방송은 추석 명절이죠. 그죠? 추석 연휴라서 방송은 다음 주는 없고요. 재밌어서 쓰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10월 3일 날은
추석 연휴라서 방송을 쉬고요. 그 다음 방송은 10월 10일 상십절 잘못하면 전쟁 나는데, 전쟁이 안 나면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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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끝나서 봐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바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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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났습니다. 네, 연합회님 명절 잘 쓰세요. 예, 떡볶이 많이 많이 파시고요. 자, 연합회님 추석 때 떡볶이 파세요? 수고하셨습니다.